탄핵 정국과 지난 19대 대선 과정에서 사회적 문제가 됐던 것이 바로 가짜뉴스입니다. 허위 사실이나 가짜뉴스가 스마트폰, SNS를 통해 순식간에 확산되면서 여론을 왜곡하는 등 부작용이 큰데요. 선거관리위원회가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감시와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대구문화방송 김은혜 기자입니다. 대구시 선관위 사이버 공정선거지원단 10여 명은 지난 3주 동안에만 여론조사 결과 공표와 관련한 게시물 40건가량을 삭제하거나 수정하도록 했습니다. 국내외 사이트와 SNS, 인터넷 커뮤니티와 예비 후보자 홈페이지 등을 모니터링한 결과입니다. 지난 19대 대선 때도 허위 사실, 비방과 관련해 전국적으로 4만 340여 건의 삭제 요청, 고발, 수사 의뢰가 있었습니다. 선거치 굉장히 작은 사실에도 민감하고 지금 SNS 상황에서는 삽시간에 퍼져서 나중에 가짜뉴스라고 되돌릴 수 있는 그런 말하자면 기회가 사실은 거의 없죠. 선관위는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하지만 올바른 판단을 막는 선거 범죄 행위는 가능한 가려내기로 했습니다. 근거 없이 허위 사실을 유포한다든지 아니면 출처가 불분명한데 그러한 이제 흑색 선전을 한다든지 뭐 이게 뉴스 형식을 띄고 있긴 하지만 이제 사실과는 다른 그런 가짜 뉴스들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저희가 보고 찾아내서 이제 확산을 방지하는 그런 활동들을 하는 겁니다. 선관위는 선거 60일 전부터는 주 야간 감시 체제로 바꿔 선거 때만 되면 홍수를 이루는 가짜 뉴스를 이번 선거에서만은 뿌리 뽑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김은혜입니다.